안녕하세요. 촛불지 않칩니다. 대한민국 국가 권력이 수구정당으로 넘어가고 그 수장에 윤석열이 앉자 다시 무늬만 법기술자 법세련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작품은 역시도 김건희 우상화 작업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법무부도 우상화 시동을 걸다 접은 사건이 있었죠. 바로 한동훈 우상화 작업이었습니다. 아니, 우상화라고 하기보단 신격화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합니다. 한동훈 취임사를 필사하여 온라인에 올리면 경품을 준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행사였습니다. 마치 이곳이 북한인 듯 잠시의 착각을 준 말도 안 되는 행사였죠. 결국은 취소되었지만 그런 발상 자체를 했다는 건 김정은도 울고 갈 신박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건희에 대한 우상화 아니 신격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 총대는 앞서 언급한 법세련을 메고 나섰는데요. 김어준 총수가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씨라고 표현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의 진정을 제기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김건희 여사라고 표현한 것은 기사를 그대로 옮길 것일 뿐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세련의 논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다. 평소 김정숙 여사나 건양숙 여사에 대해서는 여사라 부르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김건희 씨라고 부르는 것은 편향된 정치 성향에 따라 김 여사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 씨라고 하든, 이름만 부르든 자유로 할수 있겠지만, 천만 서울시민이 듣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우리 편이면 여사, 반대편이면 씨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 편파 방송이 아닐 수가 없다. TBS 방송 공정성 확립, 서울시민 청취권 보호, 인권 보호 등을 위해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달라. 김어준 총수가 방송에서 김건희 씨라고 호칭한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듣는 공영방송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천만 서울시민이 듣는 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려는 오세원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법세련의 이돌리는 정당한 것일까요? 정말로 이들의 말대로 김건희 씨라고 표현하면 인권침해일까요? 지난 2017년 5월 15일에 한국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일보는 사전적 의미로 여사와 씨 모두 높임말이므로 씨라고 불러도 된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국립국어원에 확인까지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여사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단어이므로 씨가 더 낫다는 뉘앙스도 기사에서는 풍기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중앙일보 기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영부인이라는 말이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고 합니다. 사용한 지 20년도 넘었다는 정보도 친절하게 덧붙였죠. 문재인 정부 초기 언론들은 언론 매체에서 김정숙 씨라고 호칭한 것을 두고 내 대진들이 문제를 삼자 괜찮다면서 계속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언론들이 이번에는 법세련이 김건희 씨라는 호칭을 문제 삼은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 기사를 받아쓰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김건희 씨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김정숙 씨는 되고 김건희 씨는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촛불잔치는 계속 김건희라고 부를 건데요. 어쩔 건가요? 법세련의 이 작품은 본인들 작품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걸까요? 냄새가 납니다. 김건희에 대한 호칭에 이어서 용산 집무실 호칭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집무실 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을까요? 용산 집무실 이름 공모가 다섯 개로 압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몇면을 보면 기가 찰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섯 개 이름은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다른누리 이태원로 22입니다. 어디서 이름을 주어와도 이런 이름들만 주어왔을까요그 어느 것도 무릎을 탁 치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상징하는 건 없어 보입니다. 백악관, 청와대, 경복궁, 마르세유 등그 나라에만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단어만 들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국민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국민은 잘도 갖다 붙여 놓았는데요. 그럼 주인인 국민이 명합니다. 국민의 집에서 그만 나가주시죠. 보수 대통령이니 보수의 집이라고 하면 맞겠는데요. 전체 국민은 국민의 집에 윤석열이 있는 걸 허락한 적이 없거든요. 이름 하나 추천할까 합니다. 인민공전, 건인의 쉼터, 경화대, 그늘집, 아크로22, 그냥 간단하게 술집 어때요? 지금까지 촛불잔치였습니다.